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호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 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위에 이르렀더라.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드려야 되는 제사를 사울이 드렸거든요. 그걸 가지고 사무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외의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거냐. 그러니까 사울이 한 행동을 망령 때 행했다라고 얘기해요. 망령 때 얘기했다. 보통요 뭐 망령 때 행했다, 타락했다라는 표현은 언제 쓰냐면 술에 망했을 때, 뭐 도박에 망했을 때, 뭐 여자에 망했을 때, 뭐 그때 우리 그때 타락했고 망령 때 행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울의 케이스는 참 특이한 케이스예요. 제사를 잘못 드렸기 때문에 망령 때 행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어떤 면에서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망령된 행동을 하는 지도자예요. 망령된 행동. 지도자는 정말 하나하나 결정할 때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결정해 나가야 돼요. 근데 잘못된 선택을 할 때는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나라가 다 망하고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장은, 집안의 가장은 리더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이렇게 정확하게 나가야 돼요. 근데 그걸 잘못하면 그건 망령때 행하는 게 되거든요. 그럼 가족 전체가 흔들리게 돼요. 사울의 이 망령때 행동, 예.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지멋대로 자기가 하는 것. 솔직히 사무엘이 제사 드려야 되는데 왜 사울이 제사를 드렸을까요? 다 인기랑 연관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울이 하니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제사 드렸는데 전쟁을 이기잖아요. 그럼 사람들한테 봐라 내가 했다는 거죠. 내가 했더니 나도 사무엘과 같다. 나도 사무엘과 같다. 네. 백성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두려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네. 그런 잘못된 것에 꽂혀가지고 망령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제사 우리로 말하면 예배인데요. 이 예배는 축복의 통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로 주신 예배. 근데 예배를 우리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는 제대로 말씀에 의거해서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뭐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죠. 예? 우리 믿는 성도들이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건 망령 때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고 뭐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착각하고 그건 아니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뭔가를 고민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가 제대로 돼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4절에 지금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그죠? 그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왕의 나라는 길지 못한다. 당신의 아들이 왕이 못되고 당신도 왕의 기간이 길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왜냐하면 축복의 통로를 망쳐버린 거거든요. 축복을 망쳐버린 거예요. 이 잘못된 망령된 지도자가 그러니까 이 예언을 들어요. 그런데 예언을 들었을 때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회개했다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나중에 이걸 예언은 기억하는 것 같아요. 다윗이 막 명성을 얻었을 때 사울은 얘가 왕이 되겠구나. 예언이 얘구나. 이러면서 오히려 죽이려고 해요. 회개나지 않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행동을 보이죠. 망령된 행동을 하는 지도자예요.
그러면서 15절에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가량이에요. 참 이 사람이 망령된 지도자라는 게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 정규군 3,000명 있었어요. 3,000명. 근데 그 3,000명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600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아니 얼마나 리더십 문제면 예? 전쟁에 준비도 안 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생각에 3,000명의 군사가 있으니까 되겠지라고 착각한 거고 인기를 위해서 일으킨 전쟁에 이런 참혹한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다 도망가고. 예? 그러니까 이 리더십도 인정 못 받는 사람이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얼마나 망령된 행동입니까? 나라를 말아먹을 사람이에요. 인기에 미쳐서. 전혀 준비도 안 됐어요. 17절에 노략꾼들이 세대로 블레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예? 그 블레 사람들은 이제 세 군데로 포위하는 거겠죠. 한 대는 오브리길로 따라 수할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드로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수보인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행하더라. 이제 적들은 세 갈래로 이렇게 예, 점점 조여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문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일으킨 게 준비도 안 된 리더의 문제라는 게 뭐냐면요. 19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일른 블레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철을 다루는 사람이 이스라엘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철로 무기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 기술을 블레 사람들이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무기도 없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 사람들에게 내려갈 거예요. 그걸 다룰 수 없으니까 농사질 때는 농기구가 그게 제대로 샤프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걸 고치려면 블레사람이 가져가는 거 왜냐면 이스라엘이 없기 때문에 예 그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사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묻을 때 그래 하였으므로 그러다 보니까 무기가 없어요. 농기구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블레사람들이 고쳐준 무기들 농기구 들고 싸우러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준비가 없어요. 22절에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전쟁을 하는데 전쟁에 무기 없이 전쟁을 벌인 거예요. 그냥 자기 혼자 인기 얻으려고 아무런 무기에게다가 능력도 없는데 그런데 23절에 블레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바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참 대책 없는 리더예요. 예전에 전쟁에서 이겼다는 그거 하나. 그때는 하나님이 해주셨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자기가 전쟁을, 인기 때문에 전쟁을 벌렸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올바르게 드리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하나님이 자기 편일 텐데 제사에도 문제가 있죠. 예. 자기 군인들도 다 도망가요. 그 리더십도 없죠. 예. 무기도 제대로 된 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아니 무슨 리더가 이런 상황 속에서 전쟁을 벌입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을 믿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느냐? 그것도 없어요. 대책 없이 일을 벌인 거예요. 대책 없이 일을 벌인 거죠. 안타까운 리더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남편들은 그 가정의 리더예요. 아내들은 자녀의 리더들이에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제대로 된 예배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를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길 원해요. 그리고 항상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담대히 맞설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실한 믿음으로 서 있는지 그런 모습을 보이는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정말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지, 마음이 통하고 있는지.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형편이 되는지, 상황이 되는지,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허락하셨는지, 뭐 이런 거를 다 볼 수 있는 리더들이 되길 원해요. 무모한 게 아니라, 날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서서 지혜롭게 준비할 줄도 알고 그러한 믿음의 리더들이 되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승리할 줄 아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가 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리더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우리가 리더의 모습이 있습니까? 가정의 리더로서 우리가 망령되이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의 통로인 그 예배를 제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제대로 된 리더가 되어 온 가족이 하나가 될 줄 아는, 그렇게 서로서로가 하나가 되어 통할 줄 아는 그러한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더로서 준비해야 될 것은 준비하는 그렇게 지혜로운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승리케 하시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행동으로 전체가 흔들리는 일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리를 통해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자녀들이 세워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계속된 기도 속에 함께 하셨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